농산물 판매 위주 축제에서 문화축제로 격상된 2023 청양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가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청양읍 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방문객들을 만나게 됩니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축제 확장성과 발전성을 고려하고 문화적 요소를 강화해가며 문화관광산업축제로도 도약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31일 분에 따르면 농산물 판매와 고추 탑쌓기 이벤트 등은 1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고 개막식은 오후 7시 30분, 개막 축하 공연은 오후 8시 각각 진행됩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축제는 청양에서 신나게 매콤 달콤 만나게란 타이틀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전시와 판매로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3일간 이어지는 행복 콘서트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9월 1일 오후 8시 개막 공연에는 찬원님, 김유라, 마성, 박서진님 등이 출연하고 2일에는 김한선, 문초희, 김향순, 김현정 등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청양 더 한우와 한돈 시식, 99m 구기자 김밥 말기, 구기자주 맛보기, 청양 고추 보리밥 비벼먹기, 구기자 젤리 맛보기, 매운맛 페스티벌 등 청양의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1300여대에 이르는 주차 공간 확보, 이동식 화장실 추가,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위한 중계기 설치, 충전기 설치, 포토존 확대 등 공을 들였습니다. 김돈곤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대면 축제로 개최하는 만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며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